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사실 뭐 멀티툴 리뷰는 아니고요. 멀티툴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멀티툴이 저처럼 좋아서 수집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목은 멀티툴 수집은 남는 장사다 또는 손해보는 장사다 장사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멀티툴을 저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 멀티툴들이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무조건 뭐새 제품이 나온다고 사고 그러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 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도 구입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단종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요 제품은 거버 플릭이고요. 지난번 리뷰에도 올라있는데, 이건 거버 플릭. 지금은 아마 저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은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커버 650 에볼루션 툴이고요. 이건 이제 이것도 리뷰에 올렸었는데 이 플라이어가 교체되는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소장용으로만 갖고 있어. 예, 이렇게 플라이어가 분리되는 650 에볼루션. 요거는 이렇게 메이저 멀티툴 회사는 아니지만은 나이프로 유명한 슈레이드 제품인데 슈레이드 ST1MB라는 제품이거든요. ST 시리즈인데 요 제품 그리고 제가 가격, 품질 그런 걸다 떠나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 벅355 355 멀티툴입니다. 이건 이제 상하 회전식 작동 방식이고요. 요거는 제가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애초에 두 개를 같은 건데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더맨 시그나. 제가 왜이 제품들을 보여드렸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멀티툴이라는 게 계속 오랫동안 생산되는 제품도 있지만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단종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보면 거버고 뭐 레더맨이고 소그고 제가 보면 그렇던데 거기에 단종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예측이 가능한 거는 품질이 처음에 나왔을 땐 모르지만은 몇년 지나고 나서 품질이 나빠지는 게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검증이 되고 그리고 수리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제품 설계 자체에 좀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죠. 애초부터 물론 그런 거를 모르고 출시를 했었겠지만은 그런 제품은 거의 대부분 1, 2년 나오다가 사라지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출시 그리고 이650요 거버 제품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이 제품은 나오자마자 거의 뭐
많이 팔아먹지도 못하고 흥행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바로 생산이 중단된 바로 생산이 종료된 그런 제품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구입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리뷰에서도 희귀한 멀티툴이라고 그랬는데 단종이 됐어도 재고가 남아 있으면 지금도 아마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제품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멀티툴을 실내 생활에서 이렇게 저처럼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 이상은 수집용으로 멀티툴을 구입하실 거라면은 이런 희귀한 멀티툴들이 제 생각에는 나중에 지금 굳이 이거를 현금화 시키자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이러한 멀티툴들은 저도 뭐 팔으려고 모으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큰 자산이 될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충분한 제품들입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들이 물론 하자가 다 있고 하니까 안 팔리고 하자가 있고 하니까 이제 구할 수가 없죠. 지금은 거의 힘들죠. 이러한 제품도 이게 플라이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니들로즈도 있고 뭐 블런트 노즈도 있고 플라이어가 종류가 세네 가지를 같이 사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끔 해서 나온 건데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너무 소지하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밀착을 억지로 눌러야 하는 그런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단종된 것 같거든요. 이 제품 거버 650 에볼루션 툴 그리고 이건 거버 플립 이것도 제 리뷰에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단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뭐 구할 수 있을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의 매력은 슬라이드 거버의 전통적인 슬라이드 오픈 방식이면서도 이 레더맨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버터플라이이면 아니죠 슬라이드 방식이면서 이 바깥쪽으로 뺄수 있는 이렇게 툴들이 배열된 게 거버에서 지금은 MP1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은 다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레더맨처럼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슬라이드 방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레더맨 OH도 이런 경우인데 요 제품이 좀 색다른 제품에 속하거든요. 거버 제품 중에서는. 그런데 이 제품 왜 단종됐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하기 힘들어졌으니까 요 제품이 나중에는 중고로 판매를 하시든 뭐 하시든 충분히 제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슈레이드 터프틀이라고 하는데 요 제품은 제품적인 성능면으로는 이것도 다 저 중국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이라 이뭐 가격도 뭐 몇만 원안 했었지만은 이날 같은 것도 다 일일이 갈아야 되고 날이 갈아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다 제가 직접 갈은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슈레이드란 회사에서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닌 일반 저기 이 레더맨처럼 버터플라이 방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작동 방식이나 이런 디자인으로는 지금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도 나중에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고 이렇게 툴을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뺄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상당히 특이하고, 요 제품도 나중에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 가격에 비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중고로 팔았을 때요. 그러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 매력이 있는 제품이 이벅 355. 저는 제거 중에서는 벅 355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벅이라는 회사가 원래 나이프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멀티툴도 뭐몇 가지 안 만들었었지만은 이 작동 방식이 이렇게 상하 회전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 게 특징이라, 예전에 SOG 저 소그 제품 중에 S31 파라툴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도 약간 이거랑 흡사한데, 그 제품은 플라이어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고, 요건 좀 비슷한데 한쪽으로 제끼고 이렇게 여는 방식. 약간 소그 파라툴하고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 소그 파라툴도 결국 단종이 됐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종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나 이런 건다 좋은데, 이 안정성의 약간의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작동 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걸어 주거나 뭔가 있었으면 이게 고정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종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제품이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요 이 벅툴 시리즈 중에 요 제품 말고 저도 없는 제품인데, 그 제품도 단종됐는데, 이거는 355고 360 모델이 있어요. 그 제품은 이 제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은 여기에 툴이 여긴 줄자 기능하고 이 야슬이 줄이 들어있는데, 그 제품은 이 줄이 안 들어있고 톱니칼이 따로 들어있거든요. 서레이션 나이프가. 근데 그 제품은 안전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는 더 좋은데, 저도 지금 그걸 못 구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요벅 제품도 구하실 수 있으면은 소장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바로 뭐 이렇게 큰 돈이 안 돼도 이 멀티툴을 수집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몇십 년은 가지고 계실 건데, 잘 보관해 두시면은 뭐 10년이나 20년 오래될수록 이 가치가 그렇게 낮아지지가 않아요, 멀티툴은. 제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저기 서울 그 청계천 동묘 그쪽에 이제 벼룩시장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구경 삼아 뭐 이것저것 보느라고. 그런데 동묘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이 길거리에 영세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뭐 공구부터 뭐 이런 멀티툴 같은 것도 간혹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멀티툴이 나오면 유심히 보고 그러고 있는데, 멀티툴이 중고고 그렇다고 해서 싸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인데 중고로 10년 쓰고 완전히 낡았다고 해서 이 제품이 뭐 2만 원, 3만 원이 아니에요. 그건 멀티툴의 희소성에 따른 그런 가격 책정에 대한 그런 것도, 미묘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박스 포장 이걸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뜯을 때도 제품을 애초에 구입해서 뜯을 때 이렇게 살짝 요 부분만 이렇게 개토밭이 이 포장은 이런 식으로 그냥 모양을 유지하고 찢어진 데 없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원상태처럼 보관을 하고, 박스 역시도 버리거나 심지어는 설명서나 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비닐로까지도 저는 보관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내가 20년 동안 소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입 당시에 몰랐는데 20년, 30년 후에 이 제품이 엄청 희귀한 툴로 인정을 받고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격도 천정부지 올라가겠죠. 중고시장에서도. 그랬을 때이 포장지나 이 박스가 있으면은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박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멀티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포장지 안에는 설명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게 그냥 포장으로서의 그 가치가 아니고요. 20년 되고 맨날 제가 현장에서 쓴 제품을 낡은 제품을 이 박스만 보관하면 여기에 같이 넣어서 중고시장에 팔게 되면은 새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소유했던 사람의 관리 어떻게 관리했었나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지만은 새로 나중에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 새 제품을 산 거와 같은 그런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박스나 포장지까지도 보관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언박싱이라고 하나요? 바로 까가지고 이렇게 뜯고 뭐 설명서도 그냥 이칼 테스트 한다고 다 찢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스까지 그냥 구겨갖고 버리시는 그런 동영상도 예전에 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박스야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멀티툴을 수집해서 나중에 20, 30년 후에 갑자기 뭐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로라도 파실 일이 생긴다든가 하실 때, 박스를, 가지고 있는 거랑, 이 알맹이만 가지고 있는 거랑은, 중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들, 저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런 뭐 제품들 무슨 회사나 이런 데에서 뭐 이런 거를 해달라고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강요하는 거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저는 이런 거두 개씩 갖고 있는 거는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버툴은 앞으로, 중고로서도 값어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개씩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종되는 제품들, 이 제품이 하여튼간 제품 성능하고 떠나서 단종된 제품은 반드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 것을 사나 중고를 사나 가격이 차이가 안날 수가 있다는 거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제품을 제가 그 단종된 제품을 구해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알아보고 했는데도 결국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제품은 제 입장에서는 새 제품에 두배 가격을 준다고 해도 저는 가지고 싶거든요. 이 멀티툴을 수집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이 박스를 처음에 멀티툴을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박스에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박스를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산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제품인데 이게 품질 보증서거든요. 이게 정품 뭐써 있고 이런 뭐 그러한 설명글 써 있는 게뭐 재원이라든지 뭐어뭐 여러 가지 주소 같은 거 이런 거써 있는데 나중에 AS 받으실 때도 저는 뭐 AS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요게 없어서 곤란할 경우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박스를 버리시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이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놓거든요. 언제 사고 뭐어 이걸 왜 해놓냐면은 이런 문방구에서 파는 이런 스티커 견출지 같은 이런 거에다가 처음에 이제 구입한 날짜 적고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 구입한 업체 명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제품명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한 가격을 여기다 적어둬요. 이걸 왜 적냐면은 10년, 20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뭐 굳이 뭐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를 떠나서 제가 얼마에 샀는지 가격은 알아야 팔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거를 몇년 동안 보관했나, 소장하고 있었나, 그 구입한 날짜가 있으면은 그 연도수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데에다 적어서 이새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럼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다시 보관을 하실 때새 제품을 구입해서 보관을 하실 때이 안에 요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식품 김이나 뭐 이런 거 사면 들어있는 이 산소 흡수제 같은 거요. 요런 거를 하나씩 넣어두세요. 그러면은 이 습해지지도 않고요. 이게 곰팡이도 안 쓸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비닐로도 버리지 마시고 가급적. 그러니까 제품은 내가 사용해서 헌 거는 됐지만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깔끔한 상태로 특히 시스 같은 거 보존이 돼 있으면은 좋은 시세로 파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멀티툴을 이거를 지금 파실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서 수집은 하되 10년, 20년 후에 그때 오래된 후에 이 제품들이 다 단종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귀해지는 물건들이 반드시 제품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이 포장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의 멀티툴은 새 것보다도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묘에서 그 멀티툴 지나가다가 공급하시면서 멀티툴이 몇개 나왔는데, 아, 그 멀티툴이 제가 진짜 옛날에 갖고 싶어 했던 멀티툴이에요. 지금은 단종된 제품인데, 레더맨 블래스트라고 이 클래식 모델이죠. 그 모델에는 이제 가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웨이브나 차지처럼. 그랬는데 그 제품이 왜 단종됐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잘 아는 멀티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레더맨 블래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 좋은 제품이 자기도 왜 단종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왔는데 그 중고라 완전히 뭐 말이 중고지 다 찌그러지고 막 그랬어요. 기스나고 뭐하고 어떤 분이 저처럼 뭐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랬고 그래도 제가 갖고 싶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1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없는 제품이라서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제품이 색으로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제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낡은 제품을 15만 원은 달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너무 바가지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사지를 않았습니다. 사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되는 거죠. 아, 그때 바가지 썼다고 치고래도 그 제품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레더맨 블레스트를 그냥 15만 원에 샀어야 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뭐 수집하신다고 해서 고이 모셔놓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막 쓰시고 그리고 사용된 물건들도 다 중고로 팔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멀티툴을 모을 때 항상 그런 점들 단종되는 물건 아참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단종될지 안 될지 그 물건이 그 물건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이 제품은 레더맨 리바 그러니까 이 레더맨 리바의 이 설명서인데요. 매뉴얼. 여기에 보시면은 이 레더맨 리바도 풀사이즈 멀티툴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레더맨 같은 경우에 같은 풀사이즈 제품들이 다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 설명서에. 지금 사이드킥, 윙맨, 리바, 차지 TTI, 차지 AL, 차지 ALX, 웨이브, 레브, 나이프레스 리바.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는 제가 안 들어왔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용이라 비행기에 갖고 탈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리바인데 칼이 안 달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칼이 안 달리고 대신 가위가 달린 것 같은데 요 설명서 여기에 들어있는 설명서는 올해 구입한 레더맨 웨이브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 출시된 제품의 설명서죠. 같은 풀사이즈 설명서인데 올해 나온 설명서하고 구형 작년까지 모델이 들어있는 설명서하고는 여기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는 사이드킥 윙맨 구형 예전 설명서에도 사이드킥 윙맨이 나와 있고 2018년도 올해 설명서에도 사이드킥 윙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은 단종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다음 저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데 리바 여기에서도 리바도 그럼 단종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차지 TTI 기존의 교체형이 아닌 차지 TTI는 이제 단종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설명서에는 차지 플러스 TTI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형으로 바뀌고 옛날 뉴 차지 TTI는 이제 이 설명서에서 사라진 걸로 봤을 때 구형은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지 AL도 마찬가지고요. 차지 AL이 지금은 이번 설명서에는 차지 플러스가 돼 있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도 그럼 차지 AL 알루미늄 제품도 단종됐다는 얘기고요. 차지 ALX도 마찬가지고 일반 웨이브도 이제 지금 웨이브 플러스만 있고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뉴 웨이브는 이제 단종이 됐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만으로도 이 제품이
제품의 단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좀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